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기운별 옷차림 룩북.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하는데 실시간 검색어에 기운별 옷차림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많은 분들이 기운별 옷차림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더운 여름부터 추운 겨울까지 기운별로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바야흐로 1년 전에 대학생 새내기 룩북 코디를 찍었었는데 그 영상이 생각보다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많은 분들이 룩북 2탄도 찍어주세요 라고 했지만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2탄을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레이어드하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할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게 룩북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용기 내서 찍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 첫 번째는 아주아주 더운 27도 이상 여름이에요. 이때는 뭘 걸쳐도 더워요. 답이 없죠. 린넨처럼 시원한 재질의 옷이나 나시 종류를 입으면 좋아요. 저는 시원한 재질의 투피스와 슬리퍼, 그리고 팔찌, 귀걸이로 포인트 액세서리를 하고 밀짚모자와 가방으로 여름 분위기를 내줘봤어요. 여름에는 옷차림이 간편해지다 보니까 여러가지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면 좋아요. 아, 그리고 TMI로 말씀드리자면 속바지도 여름용 속바지가 있고 겨울용 속바지가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계속 똑같은 속바지를 착용할 거지만 계절에 맞춰서 구비해두시면 정말 좋아요. 두 번째도 27도 정도의 아주 더운 여름날 룩을 한 번 더 준비해봤는데요. 하늘하늘거리는 얇은 재질의 반팔 셔츠와 플리스 스커트를 입고 팔에는 곱창 밴드, 그리고 안경과 볼로 타이로 밋밋한 착장에 포인트를 줬어요. 그리고 이 룩은 슬리퍼 대신 운동화를 신을 건데요. 족발 양말. 아무래도 맨발보다 운동화를 신으면 더 덥긴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죠. 여기에 스커트와 같은 컬러의 메신저 백으로 해서 코디를 완성해줬습니다. 세 번째는 23도부터 26도까지인데 온도가 오락가락하면서 약간 가을이 오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도 더워요. 우리 생각만큼 날씨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싶은 나날들입니다. 이때는 반팔이나 얇은 셔츠, 그리고 반바지, 면바지 종류를 입어주면 좋은데요. 저는 방금 룩에서 액세서리는 그대로 가고 크롭한 기장의 반팔에 연청바지, 그리고 스니커즈를 신어줬어요. 청바지도 얇은 청바지가 있고 두꺼운 청바지가 있는데 제가 입은 이 청바지는 사놓고 보니까 얇아서 여름에 입기 딱 좋더라고요. 자, 그 다음 온도인데요. 아, 다음에 운동화 똑같은 거 신을 거거든요. 그래서 신고 벗기 귀찮아서 바지 아래로 빼려고 했다가 결국 못 빼서 그냥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놈의 귀차니즘. 자, 이제 길고 긴 여름에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0도부터 22도 정도까지 기온인데요. 뭔가 더운 것 같기도 하면서 추운 것 같기도 하면서도 시원해요. 이제 반팔만 입고 다니는 건 난 태양인이다 하시는 분들만 입어주세요. 무슨 소리냐고요? 이때 방심했다가는 감기 걸려서 고생한다는 소리예요. 저는 안에 반팔은 그대로 입고 위에 얇은 가디건, 그리고 슬랙스를 입어줬어요. 그리고 목걸이를 해주고 집게핀으로 머리를 고정시켜주고 가방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근데 뭐 찍으려고 할 때 머리 묶으면 꼭 이렇게 이상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꼭 자기 전에 화장실에서 제일 예쁘게 묶이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해. 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날씨가 다가오기 시작해요. 17도부터 19도 정도인데요. 이제 좀 날씨가 좀 쌀쌀해진다 싶어요. 이때는 얇은 니트, 가디건, 맨투맨, 얇은 자켓, 면바지, 청바지 종류를 입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반팔 그 위에 후드티와 면바지를 입어줬는데요. 이렇게 하나만 입기에는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셔츠나 긴팔 위에 가디건이나 집업 자켓류를 걸쳐주면 좋아요. 저는 올블랙 느낌으로 갈 거기 때문에 컬러풀한 운동화를 신어서 포인트를 줬어요. 그리고 안에 반팔 셔츠는 후드 아래로 빼줘서 레이어드 해주고 좀 더 힙한 느낌을 내주고 싶어서 비니와 안경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이 착장은 편한 꾸안꾸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소라게. 이제 늦봄과 가을 정도의 날씨가 왔어요. 자켓, 가디건, 야상 종류의 옷을 입으면 좋아요. 저는 자켓
이렇게 원피스를 입을 건데 저는 레이어드하는 걸 참 좋아해서 안에 시스루 티셔츠를 입어줬어요. 이게 자켓 위로 살짝 나오면서 너무 밋밋하지 않게 해준달까? 시스루 티 엄청 저렴한데 하나씩 구비해두면 코디할 때 좋아요. 이때부터는 스타킹을 신어야 되는데 영상에선 귀찮아서 안 신어줬어요. 여러분들은 꼭 신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자켓 원피스가 원래 벨트가 세트인데 없어졌어요. 도대체 어디 간지 모르겠어. 그래도 나쁘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베이지색 힐을 신어줬는데 베이지색 힐을 신으면 다리가 엄청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씩 꼭 사두시길 추천드리고요. 그거를 내주고 베이지색 가방으로 톤온톤 페미닌 스타일을 코디를 해줘봤습니다. 자, 이제 완연한 봄, 가을 날씨입니다. 제발 이 날씨에서 멈춰라 하고 소망하시는 분들이 많죠. 바람이 살랑살랑 아주 설렘 가득 풋풋한 날씨예요. 이때 참 많은 커플들이 생겨나는데 솔로 최고. 이 사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지? 하고 계신가요? 괜찮아요. 삐빅 여러분 정상입니다. 아무튼 이때는 뭘 입어도 이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쌀쌀하니까 걸칠 자켓이나 가디건은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다리는 추워서 안 돼요. 스타킹이나 레깅스 종류를 신어주세요. 저는 얇은 원피스에 얇은 자켓을 걸쳐주고 웨이스턴 부츠를 신고 머리를 묶어서 올려주고 베이지톤의 가방 들어줘서 톤온톤의 약간 가을룩 느낌을 내줘봤습니다. 이제 8도에서 11도 정도 사이에요. 이제부터는 쌀쌀해지는 날씨가 시작이에요. 이 시기는 쌀쌀하면서도 더운 것 같이 느껴져서 옷 입기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꺼운 옷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거나 자켓, 코트, 야상 등을 입으면 좋고 스카프를 해주거나 자켓 안에 얇은 목폴라를 입어도 좋아요. 그리고 점점 조금씩 패딩을 입으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롱패딩은 좀 더운 느낌이라 숏패딩이나 플리스 종류를 걸쳐주면 좋아요. 저는 원피스 앵클부츠를 신어주고 위에 코트를 입고 가방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겨울이라고 느껴질 만큼 쌀쌀한 날씨가 시작돼요. 가죽이나 트렌치코트, 야상 등을 입어주면 좋고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제 숏패딩을 꺼내서 입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착장에서 실은 안에 긴팔을 입으려고 했는데 윤의 긴팔티를 찾을 수가 없어서 반팔을 입어버렸어요. 하지만 진정한 패피라면 추울 때 춥게 입어야 한다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따뜻하게 입으세요. 저는 가죽자켓에 검스 그리고 워커부츠를 신고 실버 목걸이와 크로스백을 매서 블랙의 시크한 느낌의 코디를 해줘봤습니다. 여러분 미리 크리스마스. 아주 추워졌어요. 이제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따뜻한 옷차림이 필수예요. 안에 히트텍을 입어줘도 좋고 얼죽코들에게는 두툼한 모직코트를 입어주면 좋아요. 저는 하의는 방금 그대로 상의는 검정색 목폴라를 입어줬는데 이렇게만 입으면 뭔가 심심해서 항상 폴라 위로 목걸이를 꺼내주는 편이에요. 여기에 검정색 스퀘어 앵클부츠를 신어주고 두꺼운 롱코트를 입어줬어요. 근데 이렇게만 입으면 춥기도 하고 너무 어둠의 자식들 같은 느낌이라 환한 핑크색 머플러로 올블랙 룩에 포인트를 주고 좀 더 시크한 느낌을 내기 위해 머리도 묶어서 올려주고 검정색 미니백까지 들어줘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5도 이하로 내려왔어요. 이제 동상 걸리기 싫으면 무조건 따뜻하게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룩은 따뜻함에 초점을 줘서 아주 크로와상 마냥 겹겹이 껴입는 룩이에요. 먼저 상하이로 내복을 입어주는데요. 이거 제가 진짜 입고 다니는 내복인데 안에 기모가 들어가 있어서 엄청 따뜻해요. 이거 비밀인데 저 내복 입고 밖에도 나가지만 집에서 이렇게 입고 있기도 해요. 네, 빵빵. 어느 순간부터 내복이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복 위에 목폴라와 넉넉한 크림진 바지를 입어줬어요. 일단 이렇게 레이어드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겨울에서 보면 어우 춥겠다 라고 하던데 신은 아니 이렇게 껴입었는데 하고 좀 머쓱하더라고요. 이렇게 입으면 내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그리고 이 위에 기모 후드티를 입고 편한 느낌으로 볼캡도 써주고 후드를 위로 올려서 그 위로 목도리를 돌려돌려 해주고 위에 두툼한 패딩까지 입고 메신저백까지 매주면 이불 밖은 너무 위험해 패션 완성.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름부터 겨울까지 기온별 코디를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 오늘 온도에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지? 라고 궁금하실 때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